땅요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부비만의 원인은 뭐였죠? 추마왕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갑은 크롬 하츠로. 경찰차는 머세데스로. 죄수복은 지방시로. 여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끼리끼리끼리끼끼끼. 교민에이트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에서 인터뷰를 했냐면요, 그것을 알려드림 진용진님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간단한 인터뷰였고요, 나가더라도 짧게 나갈 것 같아요. 복부비만의 원인은 트윅스. 진용원 아니에요. 한별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물의 숲 오늘 안 합니다. 너무 졸리네요 지금. 동물의 숲은 몸에 해로워요. 송규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규와규와규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안 물어보시더라고. 물어보셨으면 대답했을 텐데. 교미네이터님 후원 감사합니다. 진용진 뭐 잘못한 사람만 인터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안 한 사람도 인터뷰해요. 너무 졸려. 아, 어떻게 너무 늦게까지 했어. 잠을 못 잤어. 눈이 따가워. 시라시라 이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좋아? 이게 그렇게 좋아? 아 피곤해. 뽁뽁이 나는 디윅스.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미세라는 룡을 계속 사줘야 되나요? 그럼 이걸 사야 되나? 그럼 다음에 5코 때 어떻게 해요? 5코 때 이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토큰 사야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얘 때릴 수 있잖아. 얼려? 얼리면 어떻게 돼? 용이 하나 추가돼? 건투를 빌게요. 아, 룡이 두 마리가 돼? 어차피 다음에 올릴 거라서 한번 보려고. 어떤 느낌인지.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그럼 올리고? 올리고 올려? 다 팔고 두 개 사기? 올리고 얼려볼게요. 근데 이거 굳이 얼릴 필요가 있어? 왜냐면 이성부터는 용이 좀. 근데 황금이 나오니까 그런가?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손해래. 내가 생각해도 손해인 것 같거든? 이성 기물을 찾아야지. 근데 왜 얼리라고 그래요? 이 알못들아? 이 전장 알못들아? 풍 및 펄 및
치킨 및 개. 어? 이래서 올리라고 한 거구나. 에라이 개청자들아. 아니 가청자들아. 아 피곤해 씨. 올려야지. 이거 안 사? 안 살 거야? 안 살 거냐고. 살 거잖아. 에라이 개청자들아. 이거 안 살 거면 왜 올리라고 했어? 그 말을 믿었음? 제트킥. 와 그 와중에 피곤해. 와규와규와규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좋은데? 좋은데?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이거 무지 아니야 이거? 솔직히 무지 아니에요? 룡이 버프 줄 게 없잖아. 무지 한번 해보자. 한바탕 놀아보자고. 이대로 계속 가시죠. 히드라 코발트 유명인 순으로 큰 분. 와 미친 이게 말이 되냐? 일단 이쁘게 때렸어. 됐어.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는 유명인하고 똑같아요. 1-1 차이 날 뿐이야. 쉐라 쉐라 가쉐라. 이세라 이세라 좋은 듯 구려. 쉐라 쉐라 리오그? 또 좋아지겠네. 개같은 리오그.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지랄한다 지랄한다. 아우 오 와 비겼어. 따봉 쉐라 쉐라.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추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유명인 또 나왔네. 유명인 될 걸 그랬나? 와, 유명인 왜 이렇게 나오지? 유명인 안 어울리는데. 하나 사? 아씨. 하나 사.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좋아. 쥐였지. 하. 이쯤에서 터뜨려. 아니 욕심 부리지 마. 이쯤에서 터뜨려. 일단 좋아졌어. 유명인보다 얘가 더 좋아. 얘가 더 좋아 지금. 제 선택이 좋았죠?
그렇게 못 맞춰. 이거 또 터트린 거 봐. 얘 잡아. 얘 잡아. 못 잡지. 쉐라 쉐라. 오른쪽.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다 사성 가네. 돌아오셨군요. 방금 왔던가요? 용, 지, 멀로. 성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 라팜? 혼합이니까 천보 도발 있나? 사성?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내가지 않으면서 꼭 가져갔어. 저도 기분 좋죠? 달게 맞아. 얘 키워서 딴 애 잡으러 가야겠다. 라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팔까? 용. 야물. 팔고. 아 이거 사야지. 사바나는 별론 것 같은데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지원부 요청 완료.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나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왜 안 팔았지? 이게 한계인가? 침착맨의 한계? 악마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파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오성 빨리 가야 돼.
육지랑 좀 있긴 한데. 기계표고. 당장은 이게 세거든. 청바 씌울까? 표범으로 첨부 씌우는 것보다 채우는 게 낫잖아? 얘가 더 좋지. 팔지 말고 이렇게 하자. 명조? 개체수 딸려도. 와, 이거 뭘 때리냐. 그래도 얘 때렸어. 1등도 잡았네. 소질이 있으시군요. 불안을 찾으면 돼요. 불안. 바꾸자. 근데 얘가 스탯이 얘한테 들어갈 수가 있네. 같이 쓸 걸. 같이 쓸 걸 그랬다. 그죠? 룡족? 룡족도 그거 없잖아. 이걸로 잡고 때리고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이 형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 내가 준 거구나. 비싸. 지금부터 키워? 의미가 있어? 어차피 못 키워. 여기 불안 자리야.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코발트 리필할 거 아닌데 공격력이 더 올라가. 아 이게 더 좋겠다. 방어 시스템 가동.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히드라 안 써. 기계? 히드라 늦었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불안이 나야 돼. 자 이거 뺀 것 같아요. 저거를 확 첨부를 하나 진 것 같은데? 또 나오네? 잤네? 침착맨 왜 이렇게 못하나? 이거 진짜 점검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진용진 씨는 알고 있을까요? 전화해볼게요. 안 봤는데? 아, 알려준다고 해서 나 왜 이렇게 못하는지. 아 운전 중이신가 보다. 하, 저렇게 못하지. 처음에 용 전략은 좋았어, 그죠? 얼려가지고. 두 번째 용 비슷한 거 나왔기 때문에 확률상 2분의 1이었고 짬통덱을 많이 해서 지는 것 같습니다. 컨셉을 잡고 해보는 거 어떤지요. 방금 짬통덱이 떴잖아. 난 거기서 그런 것 같은데? G를 오래 갖고 있기보다는 그 공격력 버프 주는 용하고 같이 가져갔어야 되는데 급하게 팔아가지고 1코 남으면서 거기서 더 약해졌어. 불안은 뭐 안 뜰 수도 있는 건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좋아요? 아 이거 사기잖아. 이거 진짜 개사기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사기. 미친 새끼야 진짜. 미라우스 미친 새끼라고 부르세요. 욕하지 말라고요? 얘 이름이에요. 미라우스 미친 새끼.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1등이야 그냥. 미라우스 미친 새끼는. 그냥 팔아도 그거야. 하나 팔고 어 그러자. 천재인데.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지환 빼고. 얼려? 왜 얼려? 일단 얼리라고 해서 얼려. 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고요. 얼리면 헤어 그 황금 나올 수도 있죠. 이거 좋아. 이거 벨루가 좋아요. 훨씬 더 좋아. 여기서 미라우스 미친 새끼가 이거 세니까 하나 올리고 하나 팔면서 세 개 살 수 있잖아, 그죠? 지금 센데 굳이 김을 살 이유 없죠? 왜냐? 나는 지금 굉장히 센 미라우스 미친 새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 하나죠?
업했죠? 나 기물 두 개죠? 얘가 먼저 때리죠? 첨보 씌워지죠? 기계면은 얘 이길 수가 없죠? 미라우스 미친 새끼 못 이겨? 미라우스 미친 새끼 시작 좋습니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하나 팔고 업었대. 하나 팔고 업해보자. 하나 팔고 업. 다음에 삼성 뜨면 세 개 사. 하나 버려. 뭐지? 준비했습니다.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또 졌네. 또 졌어. 또 졌어. 실험적인 플레이죠. 실험적인 플레이. 딥러닝. 이렇게 하면 미러우스 친다. 테스트 레버? 안 좋다. 불안정하다. 예전엔 잔악 모두에게도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지만 씀씀이는 좋더라고요. 복수했다오. 좋은데? 일단 깔아. 미라우스 미친 새끼. 전판에 6등인가? 딥러닝 계십니다요. 결과 보고 판단하세요. 미라우스 미친 새끼인지 이병건 미친 새끼인지. 아 이러면 나갈인데. 이러면 나갈이야. 공격력이 2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5뎀 맞고 올리는 게 맞긴 맞았어. 결과적으로는. 환상의 나라로 사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석자.
나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어, 안 터졌어. 또 찌꺼기 남는 거지. 찌꺼기 남아. 또 이거 안 깬다. 이 약물과 안 깬다. 또 찌꺼기 남는다. 좋아. 좋아. 코발트를 씌우기가 좀 애매, 아니 그 모듈이 좀 씌우기가 애매했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업해도 돼, 솔직히.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환상의 나라로 세요. 이거 이쪽으로 보냈네요. 긁게. 용족이네? 긁게 없네? 긁게 없으면 뭐 씨. 이대로 계속 가시죠. 잘 들어갔어. 전복? 좋아. 나 지금 쎄? 업했는데도 쎄? 테스트 밀하우스 미친 새끼. 소질이 있으시군요. 룡. 룡 가자. 이거 좋다. 룡으로 가자. 틀자. 수위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용족? 이게 제 쓸 있을 거예요. 야, 이걸 때리냐? 이거 되게 이길 것 같은데? 황금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띄우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랩업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랩업하고 칼레코스 찾아서
전환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어차피 찾는 플레이가 좀 힘들어서. 뭘로? 광역기 있을 수도 있죠. 이 정도? 미라우스는 구매 비용이 2골드인 대신 새로 고침의 비용이 2골드예요. 오래 쓰는 애한테 딱 붙이네. 히드라. 잘 걸었어요. 미라우스 미치스 킹풍 링후원 감사합니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뭘로 키드라잖아. 필요 없고. 이 의미 없잖아. 첨부 쉬우잖아.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기계면 첨부 긁는 얘가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헛서보 나도. 안 죽겠죠? 어, 용족이네?
근데 어차피 이거 하면은 딴 거를 섞어야 돼서. 뭐지? 좋은 용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스택 깡이라서 이거 붙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이거 왜 했지? 돈만 버렸네? 하죠. 이거 빼고 이거.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내가 먼저. 근데 대포 쏘는 거에 의미가 없네. 와, 천보 까진 거에만 골랐을 텐데. 깡 스탯이 좋아가지고. 대포도 약하네. 좋겠군요. 악마. 이거 좋더라? 이거 좋죠.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천보용 앞에 둬봤자, 만약에 이걸 앞에다 둬요. 없애고 하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게 죽어. 그럼 천보용 불, 발리는 게 좀 늦어서 얘 빨리 죽여놓는 게 나아. 괜히 얘 같은 애 죽으면은 그게 더 골치 아파. 얘 좀 쳐내면 될 듯.
조심하세요. 깐 것이야. 아, 왜 그렇게 됐다. 아, 좋아. 뿜어용.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두 자리 비워야 되는데 칼렉 괜찮아요? 나디나는 얘 빼고 나디나로 가자. 미라우스는 계속 전함 할 수 있어서 갈래? 알았어요. 팔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 그에 맞는 골드 스위치야. 하고. 전함이 났나?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미라우스는 전함이 많아서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괜찮죠. 이게 얘가 커지니까 좀 좋은 거 같아. 뿜어용 황금? 나쁘잖아. 나디나 천보용 구발 걸면 어딨어? 그러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싫어하냐? 뺄 게 없는데? 얘 뺄까? 얘 빼자. 빼지 마. 얘 뭐야? 악마? 악마면 이거 괜찮은데, 백스나. 하나 사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바르자.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전함이 없네. 전함이 두 개가 있었어.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루루리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맥스나 팔고 전함하자고? 아니 이게 난데?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아, 또 잡아주네. 이거? 이거 잡고 카라 죽어. 천복하고
첨부 가고 첨부 되게 잘 가네. 얘가 너무 센데. 하지만 죽지 않거든요. 죽지 않아요. 나는 더 세지고 쟤는 안 세져. 레직방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버스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엑스나 어차피 대포 맞아서 죽을 것 같아. 만족한 노생. 나 이거 없지? 켰는데? 왜 안 나오지? 근데 아까 쬐깐둥이가 세지 않나?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이번에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겼네? 잘가! 미라우스 패스트업 하세요. 아셨죠? 패스트업 맞았죠? 미라우스 미친 새끼. 오자양장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등? 6등? 8등? 6등? 1등? 이게 널뛰기냐? 널뛰기예요. 운으로 게임해서 그렇대. 어, 떴다. 박물관에는 이거 다시 벨로 올라갔겠네요? 그 용량을 그거랑 맞아. 아까 폭군용 두 마리가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칼레코스 막 시트 뜨고 막 운이 너무 붙었지. 린정. 일곱 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3코에서 좀 가져가줄 만한 게 청동감시장. 고개사, 코발트, 유명인, 무리의 지도자, 사코에서는 히드라, 사바나, 모듈 기계알, 비밀이고요.
옆에 이거 깔아야 돼. 덱트래커 깔아야 돼.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미러스 미친 새끼. 어, 업했네. 업했으면 나도 할 만해. 얘 지금 뭐예요? 멀록이잖아. 멀록 하나, 아, 두 개 있지. 1, 2랑 2, 1, 1. 2, 1, 1이면은 샀다가 팔아서 두 개 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 아, 2, 3도 있구나. 야, 이거 전시관리인빨로 이겼죠? 두 번 다? 두 번 다 전시관리인빨로 이겼어요. 근데 이길 필요 없어요. 비기기만 하면 됐어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하나를 확실히 가져가 주든가, 아니 두 개를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돌려서 확실하게 하나 가져가 주든가. 개체 수는 똑같거든. 시간용하고 얼려. 두 개 괜찮거든. 도발용 늑대도 있는데. 케이드만 남네.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업하면 사나 사고. 환상의 나라를 요감철 팔아버려야겠다. 아유, 쓸모도 없는데. 다 버려야지. 융합체 개 같은 거. 시잘데기 없는 거.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어? 선 넘네. 어? 이거 저 찌꺼기 남았어. 제 오 좋아. 제 여기다 박죠. 좋아. 이겼다. 좋아. 미라우스 미치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사나? 패요. 제일 좋은 거는 슈팅이 나오는 게 제일 이쁘네요. 슈팅에다가 얘 독성에다 바르면 이쁠 것 같은데. 모듈에다가. 있을 거예요. 좋아. 이거 잡을 수 있어서 좋죠. 못 잡았어요. 별로 많이 못 잡았어. 제일 이쁘게 이긴다. 간발의 차로, 간발의 차로 이기. 제일 기분 좋거든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용냐머리인데 사?
이거 살까? 체력 많거든? 좋았어. 이대로 계속 가시죠. 좋았어. 대포 아니었으면 좋겠다. 악마로 갈지 용냐벌로 갈지 바로 용냐벌로 가고 싶거든. 너무 이쁘거든 용냐벌이. 장골 필요는 없어. 뭐지? 쥐어서 보죠. 왠지 깔 것 같으니까 기분 안 좋은 데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게 붙인다? 굳이? 버프하는 게 낫지 않나?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인도하길. 자리가 어차피 빌 텐데 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히드라 찾으면 얘는 버려도 되겠네. 아니면은 히드라 나오면은 아예 버리고. 난 이게 페어가 돼서 불안을 찾는 게 이쁜 것 같은데.
싸우지?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어, 얘네? 올리자. 그리고 업하지 말고 불안을 찾을까요? 아니면은 그 괜찮은 거. 근데 얘가 생각보다 셀 수 있어. 용냠을 해서 준다. 난 찾는 게 낫는 것 같은데? 나왔다. 얘한테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멀록이라서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다. 사고? 그럼 정리할 거 생각해보죠. 히드라가 안 나오면 얘는 계속 써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제 체력도 어느 정도 붙을 테니까. 그럼 이거 세 개를 버려야죠. 네 개. 네 개 버려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얘 버리고 그다음에 얘 버리고.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았어. 멀록은 가는 거 아니야. 하수인들이 불안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사고. 돌리고 팔고 하수인은 줄었지만 만들고 이들을 확보했군요. 나오고 사고 용족 맥스나 불안 팔고 붙이고 팔고. 그리고 얘를 팔면은 용야 머리죠. 용야 머리. 아, 용야 머리 되죠. 얘가 멀록으로 가서. 근데 좀 약하다. 용족이니까 뭐 없겠지? 아, 돌려야지. 아, 미라우스. 미라우스 느낌. 미라우스가 아직 안 빠졌어. 메소드. 미라우스 메소드가. 어, 샌드? 나 죽겠는데. 좋아, 죽으면 되겠다. 내 주력이 다 죽어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한 놈이라도 살면 죽거든. 죽었네. 슈팅이었으면 거절했겠네. 슈팅은 팔지 말고 불안이 어차피 이거밖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 합쳐가지고 슈팅 몇 개 못 썼거든. 또 거지같이 했네.
2층 세 발은 쐈는데 9딜 날라감. 그죠? 3딜. 아, 9딜은 쏘는데, 그죠? 그럼 뭘 팔았어야지? 불안은 안 올렸어야 되네. 불안 안 올리고 쟁여놨어야 되네.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골카를 불안 디버프 버프 다 하고 되면 되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불안에서 악마 나오면 또 냅둬 보니까. 배들거리 다운돼 있어. 빈니? 빈니는 박물관 지금.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이 부분이 좀 열받죠.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계속 가시죠. 리얼이네. 애들들이 다운돼 있어. 뭐가 우리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거 굳이 2-4짜리 쓰려고 파는 거보다 이거 사고 돌리죠. 매들거리 다운돼 있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안 되네. 2-4짜리를 사고 붙이고 붙이고 해서 할까? 다음에 올리고 4코를 찾을까? 그게 낫겠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버프를 황금 만들면 얘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하고 죽으면 곤란하니까 얘부터 멀룩이고 멀룩이고 멀룩이니까 개세고 전투 중에 멀룩이 죽으면 안 좋으니까 얘가들 얘 삼성 찍었다고? 그러네? 나 이겼네? 이대로 계속 가시죠. 쎘네? 아까 나 팼다고? 뭐가 그리 다운돼 있어? 안 아프다 이거지? 멀멀대전.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당장은 이게 좋아. 당장은. 내가 당장 좋은 거 쓰고 싶은데? 용기병? 말로? 이거 한동안 김을 찰 때까지 꽤 쓸 것 같은데? 한 몇 턴? 한 2-3턴 쓸 것 같은데? 날 전장으로 인도해라!
낯스윙이었나? 볼바르가 더 좋았네? 또 멍청하게 했네? 따스윙 특, 쥐 없음. 상대방 따스윙 특, 쥐 있음. 버텼어. 어우 좋아.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이거 그냥 싸우기에 좋지 않나? 안 사? 사? 살까? 뭔 레버 가게야? 사. 일단 김을 채워. 용족이라 얘가 터트려서 옆에 그 미친 용새끼들 죽여야 되거든요. 미친 용새끼들 죽여야 돼. 후원 감사합니다. 예. 뭐가 그리 다운된 있어? 아, 못 죽이네요. 든든하죠? 공성 파괴자. 공성 파괴자 빨로 이겼죠? 진짜 좋아, 저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악마로 가? 영능 쓰면 촥 나오는데. 결합하라 갈까? 결합하라.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결합하라. 달나라를 위해. 결합하라. 많이 결합하라. 아닌데? 이렇게 하자. 많이 결합하라. 달일인데 한 번도 안 판, 왜 안 팔았냐면 이 합치는 플레이가 나왔고 딱히 살 게 없었어. 분명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어? 전함 안 했네? 와 이걸 때리나? 도와주고. 하지만 든든하죠? Say something. 공격력 보조를 하나 잡았네. 결합하라. 대사기 진짜 없어져야 돼. 결합하라 안 사고 스텝 보강했으면 더 셌을 거야. 뭐 사? 살 게 없잖아. 일단 얘 하나 사? 사놓을까?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양 이슈를 할 게 없는데. 얘 팔까? 세 개. 하나 이거 하나 더 팔고 돌리고 하나 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맞아요. 그 뭐죠? 미친놈? 미친놈 버프는 어차피 1-1이라서 팔고 하는 게 2이기 때문에 팔고 하는 게 맞아.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여들구지 다운돼 있어. 얘들끼리 다운돼 있어.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돌아파라. 결합하라. 하나? 나 이거 독성 뜨면 괜찮겠는데? 이대로 계속 가시죠. 이거? 이겼는데? 아, 얘가 이걸 치면 안 되는데? 그걸 때문에 죽었네. 아 원래 죽었네. 이거 잡았을 때. 아까 너무 많이 맞았다. 그거 딱 하면서 여기 있는 거 2사짜리 팔면서 돌리면서 하나 찾아가지고 했으면 더 재밌겠다. 저지 자, 하수는 이걸 사요. 중수는 다치기 싫어서 이걸 사고, 고수는 이걸 사서 돌려서 이걸 찾습니다. 요구한테 이기려면 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거의 장점, 바꾸고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 다음 턴에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고요.
뭔 페어야 페어네.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뭘로? 좋았어. 위에 걸 바꿔서 한 칼 돌려봐. 그러면 얼려야잖아. 극현자. 이대로 계속 가시죠. 하, 더할 것 같다. 진짜. 한 것만 들었어. 미친놈이야.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하이.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뭘로 가야지? 이대로 계속 가시죠.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바꾸고 싶지 않은데?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거 바꿔보자. 뭐가 그리 다운다 했어? 근데 그 멀록댁 너무 이쁜데? 그죠?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문제야? Say something.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시린비 찾기? 안 하고 하기? 4코의 벌룩이 독성밖에 없는데 3코는 시린비. 근데 4코에 그냥 더 좋은 거 쓰면 되잖아. 그냥 안 뜰 것도 생각해야지. 하고 해. 괜히 대가리 굴리지 마세요. 부릉이 할까? 박물관 할까? 박물관은 66. 이거는 짝간둥이. 어. 이게 있었네. 어, 1 올라갔어. 어, 멀록댁. 이대로 계속 가시죠. 상대방 멀록댁이야. 내가 더 좋은데? 네가 포기하는 거야 어때? 내가 더 좋은데. 난 찌꺼기가 하나 남았는데. 체력도 남았어. 얘 때문에. 걔 누구지? 마술사 때문에. 그 4짜리 남았죠? 네가 포기해.
소질이 있으시군요. 천공룡. 하지만 나는 고르지 않는다. 용량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용량을 가야 돼요? 레버 박으라고? 왜? 왜 레버를 박아? 계약해졌네. 삼성에서 체력 늘리는 거 좀 찾아놓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왜 굳이 레버블 박아? 기계니까. 와 그냥 한 마디인데 그걸 믿네. 그리고 채팅창 안 보면 이 약물고 안 본대. 가봐 업하면 안 돼. 업이 빨라 요즘에 고대가.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 용 가져갔으면 이뻤겠는데. 일단 사. 돌려. 일단 사. 야수 이걸로 가 일단. 아루가 있어? 기계. 아루가 있어. 방금 용으로 이거에다가 용바르에다가 그거 압살용 계속 가시죠. 그거 괜찮을 것 같아. 팔고 그럼 두 개 팔고 하나 올려? 근데 자리가 하나 비네. 오! 개사기의 힘을. 와 전투 개 잘한다. 보여줘. 왕건이었으면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근데 용이 이거만큼 당장 세진 않아. 용이 분산된다고 또 버프가. 자꾸 랩업을 하래. 봐봐 업이 지금 지배적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냥 한 마리래. 진짜 용으로 가?
내 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이대로 계속 가시죠. 남은 멀룩들 처분합시다. 최소 비기거나 이겼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업하고 볼바르? 이거 사는 게 낫지 않나? 마법사는 팔 거거든. 이게 무난해. 하고 1등 상대일 때 레버? 그냥 그걸 찾았어야 됐나? 용야머를? 근데 용덱 전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용덱으로 전환하면은 기물을 여기 다 채워 만약에. 근데 버프 그게 없잖아. 그래서 용을 채워서 이게 되나 싶은 거야. 이대로 계속 가시죠. 그래서 자꾸 용야머에 집착하게 되는 거지. 오 좋아. 아까도 미친 짓 썼는데. 좋아. 좋아. 아.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죽었어. 일단 사. 국밥 두 그릇 예약해.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 이거 좋은데? 국밥 두 자리에다가 이거 빼고 이거 하고. 근데 얘는 버릴 거잖아. 얘는 어차피 안 쓸 거고. 그래서 자리가 하나가 비거든? 하나 비워야 되거든? 이걸 팔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못 봤네. 유명인을 쳐냈어야 됐나? 생각해보니까 유명인을 쳐냈어야 됐네? 불안타가 아니 어차피 유명인을 안 팔았어도 얘를 팔았어야 됐어. 이게 맞아. 도발해놓을까? 이제 악마 그 버프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래. 근데 너무 왜 이렇게 세지? 두 명 데려갔어. 오 좋아 천복 가는 거. 아. 어이없지? 아 도발을 했어야 된다니까? 응? 튼튼 사두라고? 아르거스? 좋겠군요. 팔고 만족한 고객 또 생겨. 이거 그렇게까지 필요 없잖아. 야수 야수는 이거 첨부 필요 없죠. 이거 왜 올려? 아 올려. 뭐 버리지? 용 버릴게요. 용 야수인데 그렇게 세진 않네.
예선에서 정리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독도 안 나오잖아요. 잡았네. 동생 국밥도 못 잡았네. 소질이 있으시군요. 나 뭐 찾으려고 이제? 오성에. 리본데요. 의미 없고 튼튼 껍질 필요 없고 오성에 별로 찾고 싶은 게 많군? 별로 찾고 싶은 게 없는데? 사 일단 끝없는 찬아 끝없는 힘 이게 뭐야? 혼합? 이거 하나 사서 얘 노려볼까요?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혼합이니까 얘가 까고 뒤로 가고 때리고 와 들어갔어. 할 일 다 했어. 쓱. 아. 국밥 혼자 다 하면 되죠. 국성 이제 구비하겠다. 코를 돌려서 아르거스를 찾자.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얘네를 버릴 수가 없네. 아 나 이거부터 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죠? 아니지 못하지. 겉먹는 나왔다. 아르거스를 이렇게 발라? 근데 할 수가 없네. 독 없어? 근데 이거 독 나는 독 악마 덱이야. 독 국밥 덱. 독 국밥.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버프? 굳이? 아르거스 찾아. 뭘로? 독이네? 불안 버리자. 아, 아까 그럼 이걸 불안을 버리고 했었어야 했다. 굴? 굴 왜요? 아, 첨보. 그럼 이건 아직까지는 쓸모 없으니까 팔게요. 어, 천재인데? 천재야? 도발 있지? 아, 이거 앞으로 보낼 거. 스 또 생겨. 독 아직 멀었어? 아, 독 온다, 독 온다. 오른쪽 가라, 오른쪽 가라. 아니자, 오른쪽 가라. 아, 좋아. 도발을 찾아야겠다. 아, 죽었나? 살았어. 도발 찾아야 도발. 도발 찾습니다. 아니, 국밥을 세게 만들려고 했지. 튼튼 껍질로.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육성해 뭐 있나? 아, 멀룩 대장. 딱히 없거든? 팔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스탯 이건 좋은 것 같아. 독성? 필요 없잖아.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좋았어. 뭘로? 근데 애초에 이 벽을 국밥으로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멀록을 깔아놨고 이걸 뚫어야지 이 스탯을 얘네로 자폭을 하는데 어렵네? 2등, 8등, 7등, 1등, 6등. 7, 8등 아니면 1, 2등이네. 6등도 있고. 견고만. 근데 아르거스를 해서 이긴 것도 있어. 아닌가? 아르거스로 공격력 20뻥튀기 됐잖아. 아, 국밥 하나에만 걸 걸 그랬나?
아니 그 전에 멀록을 도발을 해야 돼. 올도발. 그죠? 멀록을 올도발 했었어야 돼. 근데 왜 도발 못 하겠어요? 아까 다 구린 거 나와서 도발하려고 했는데. 에? 왜 못 하겠냐고요? 링간드라. 하지 말랬는데 당신이 했잖아. 아니 도발을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링간드라. 저 이제 갑니다. 딥러닝. 봐봐, 지금 시간대 빨개진다니까. 빨개졌죠. 지금 시간대 빨개져 그냥. 변명 노래. 이번 주 일요일 날 특별 방송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정체 오실 수 있습니다. 진짜 MD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 상상도 못한 정체. 1번 봉태일 감독님, 2번 트럼프 대통령, 3번 류현진, 4번 관우, 5번 BTS, 6번 주호민. 참고로 6번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정답이 없어요.